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벡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비케어, 그리고 세 번째는 넥스트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덱스터를 가지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덱스터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바닥권에서 12월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추세전환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CF, 뮤직비디오에 사용되는 영상에서 특수효과라고 하죠. VFX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로서 상당히 좀 유명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뭐 SF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최근에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VFX 효과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의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덱스터의 기술력은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덱스터의 특수효과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디지털 색보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는 상당히 좀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을 갖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8,22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보신다면 9,200원을 좀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분할 매수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기술적인 이탈 자리인 7,05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11월 달에 저점을 다지고 12월 달부터는 정책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의 폐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좀 제한적으로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생활화되어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트렌드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유비케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는 4,890원이지만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4,850원 이하권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4,115원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와 영상 처리 시스템을 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레벨 3 자율주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레이저로 활용했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카메라 쪽에 대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아이다스 법제화가 예정돼 있음으로써 넥스팁의 유럽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들까지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넥스팁은 한 8월, 9월달부터 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단이 좀 막혀는 있습니다만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4년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남아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유럽 고객사에 대한 매출 증가에 따라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24년도에는 좀 놓여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8,500원짜리 이약권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 21,8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는 4분기 실적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노려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요. 그런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의 실적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감소한 기업이기도 한데,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의료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좀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실적만으로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2022년도 실적 자체가 조금 낮아졌고 23년도 자체도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서 11월 달에 주가가 4,000원대에 좀 하락을 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모멘텀적이거나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유비케어에 대한 선정을 해드린 부분인 만큼 좀 정책적인, 좀 미래지향적인 흐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실적이 계속 돌아오지 못한다라면 주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 시세들을 좀 노리는 데 있어서는 최근 거래량과 동반돼서 수급이 좀 들어온 만큼 그런 점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좀 더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적자 정도까지의 흐름들은 아니니까 이런 점들이 뭐 주가의 전저점을 다시 탈신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단기간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